안녕하세요. 라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초음파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정맥입니다. 간정맥은 벽이 테두리가 어깨 보입니다. 하지만 문맥은 이 테두리가 결합조직 때문에 반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밝게 보입니다. 저쪽 사진을 보면 간 정맥은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문맥은 이 테두리가 주위가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이겠죠. 자, 간구역 해부학입니다. 네, 간구역에 대한 해부학은 국가고시에 한두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정상적인 간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정맥. 중간정맥은 간의 우역과 간의 좌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간정맥. 자, 우간정맥은 우협에, 간 우협의 앞과 뒤로, 전후로 구분하겠죠. 자, 좌간정맥은 간 좌협의 외측, 즉, 바깥쪽을 위와 아래로 구분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중간정맥은 우협과 좌협으로, 우간정맥은 우협을 앞과 뒤로, 좌간정맥은 좌협의 외측구역을 위 아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협열입니다. 자, 주협열은 이 담양이 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양어와 하대 정맥을 쭉 이은 선입니다. 가상의 선이죠. 자, 이 선을 캔트리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정맥과 이 주협열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협열도 마찬가지 간을 우역과 좌협으로 나눕니다. 자, 지금까지 두개 나왔습니다. 중간 정맥과 주협열은 간의 좌우협을 나눌 때 사용한다. 해부학적으로는 중간 정맥, 반대로 기능적으로 구분할 때는 주협열이 설정됩니다. 다른 말로 캔트리선이죠. 그다음에 겸상인대입니다. 이 겸상인대는 간을 이 횡경막, 가로막과 이 복벽에 딱 고정시켜 주겠죠. 아니면 간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간을 좌우엽으로 뭘로 해부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겸상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부학적으로 간을 좌우엽으로 나눌 때는 겸상인대, 기능적으로 좌우엽으로 나눌 때는 주협열. 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겸상인대가 반대로 기능적으로 할 때는 간 좌협의 내측과 외측으로, 즉 바깥쪽과 안쪽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간 온삭입니다. 이 부분이죠. 예. 자, 배꼽에서 간 내부로 들어가면서 겸상인대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때 간 좌협이 내측과 이쪽으로 갈라지면서 형성된 열이 있는데, 자, 태아 재행지몽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출생 후에는 폐쇄됩니다. 하지만 만성 간염이나 간 경화에서는 다시 재개통되기도 합니다. 간 온삭입니다. 출생 후에는 폐쇄되나 만성 간염이나 간 경화에서는 재개통된다.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맥관상. 예. 정맥관 인대는 간 좌협의 외측으로부터 자 꼬리협을 분리합니다. 꼬리협. 예. 이 부분까지 뭐이 밑에 내용은 알지 않아도 될 건데 반드시 간 좌협의 외측으로부터 꼬리협을 분리한다. 이건 정맥관 인대다. 예, 또 정맥관삭이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 구역을 이제 뒤집은 겁니다. 반으로. 실제 초음파 영상에 나올 수 있죠. 초음파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앞에 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이렇게. 이거 간 좌협.
간, 우엽. 그죠? 뒤집어지니까요. 45도 방향으로 뒤집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부와 그냥 나눌 겁니다. 예. 자, 중간 정맥은 간을 좌엽과 우엽으로 나눈다 했죠? 이게 중간 정맥이니까요. 예. 그래서 시작은 이 반시계 방향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으로 삥 둡니다. 자, 첫 번째, 자, 꼬리엽이 IVC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대정맥에 1구역. 그 다음에 간 좌엽의 외측 위입니다. 예, 위 아래로 구분했을 때 위쪽 아래쪽이죠. 사진은 반대니까요. 자, 위쪽 아래쪽 간 외측의 위, 간 외측의 아래. 여기는 간 좌엽의 내측이겠죠. 당연히 이쪽은 간 좌엽이니까요. 예, 그냥 넘어갑니다. 자, 간 우엽입니다. 우엽. 예, 간 우엽은 어떻게 보이죠? 얘가 아래쪽이라 했죠. 위쪽이고. 그래서 이 우간 정맥은 우엽을 앞 뒤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이겠죠. 앞. 그죠? 그럼 이쪽은 뒤쪽이겠죠? 뒤쪽. 예, 뒤쪽. 그래서 이쪽은 5구역과 8구역은 간 우엽의 앞쪽. 6구역과 7구역은 간 구역의 뒤쪽. 그래서 간 구역의 앞쪽에서는 8구역이 위, 5구역이 아래. 간 뒤쪽의 우엽에서는 7구역이 간 우엽 뒤쪽의 위, 6구역이 간 뒤쪽의 아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간 우엽의 앞쪽, 이 부분은 간 우엽의 뒤쪽, 이 부분은 간 좌엽의 바깥쪽, 이 부분은 간 좌엽의 안쪽, 이 부분은 그 바깥쪽 좌엽의 위쪽, 이쪽은 간 좌엽의 바깥쪽 아래 구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여덟 개 구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국가고시 반드시 연관돼서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은 뒤집어 본 영상이죠. 예. 그래서 중간정맥, 우간정맥, 좌간정맥이죠. 예. 그래서 이 중간정맥은 간을 우엽과 좌엽으로 나눈다. 자, 우간정맥은 간을 앞구역과 뒷구역으로 나눈다. 좌간정맥은, 이 좌간정맥은 잘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좌간정맥은 간 좌엽의 측을 상구역과 하구역으로, 위와 아래로 구분한다. 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2구역, 여기가 3구역입니다. 그래서 간 정맥을 스캔하다 보면 이렇게 새 눈위에 찍힌 새 발자국처럼 보이죠? 예,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거와 이거 차이점. 이 간 정맥을 보다 프로브 방향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간에 대한 문맥이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테두리 음영이 없습니다. 정맥입니다. 간 테두리의 음영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것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란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 이쪽 나이트 포탈베인, 레프트 포탈베인, 예, 아이비스는 여기 있겠죠. 예. 그래서 방향을 살짝 바꾸니까 이런 형태, 좀 더 살짝 바꾸니까 또 이런 형태. 자, 간 좌엽을 보기 위해서는 간 좌엽이 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브가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간 좌엽을 볼 때는 이런 형태 보겠죠. 이렇게, 예,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형태 다르죠. 자, 이번 주 문맥, 예, 메인 포탈 베인을 보는 겁니다. 이 테두리를 보더라도 벌써 파랗게 빛나죠. 이 문맥이란 소리죠. 예. 이렇게 지비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주염열, 저 주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부분 지금 여기죠. 여기, 예, 예, 길게 보이죠. 그래서 문맥 영상에서 이 주염열을 쭉 따라가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쓸개가 보이겠죠. 예. 그래서 쓸개 찾기에서는 주염열을 먼저 찾습니다. 주염열 찾다 보면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슬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슬개를 찾는 지표는 예, 주염열이죠. 주염열. 그래서 이건 지금 회복체 구조이죠. 간 정맥이 포함된 우간이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중간 좌간 이게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가 하얀 음명이 보이죠. 이것은 간 문맥이죠. 당연히. 자, 여기 주염열 보이죠? 쭉 따라가면 뭐가 보여요? 예. 슬개가 보입니다. 지비가. 그래서 보시면 주염열과 보이고,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자문맥이다. 자, 이 부분은 우문맥이다. 당연히 이건 가로막이겠죠. 그럼 약간 이렇게 약간 나무 모양? 나무 형태? 이런 Y자 형태 보이겠죠? 예. 자, 늦간 스캔으로 얻어진 오른쪽 간 영상인데, 자, 여기는 8구역입니다. 여기는 8구역. 여기는 5구역. 여기가 간 위락이죠? 예. 오른쪽 간이니까 앞과 뒤로 나눠진다 했어요. 자, 8구역과 5구역은 간 우엽의 앞쪽. 그다음에 6구역과 7구역은 간 우엽의 뒤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8구역과 5구역이니까 간 우엽의 앞쪽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간 우엽의 위쪽, 이는 아래쪽이겠죠. 예, 위아래. 이쪽 아래겠죠. 그래서 우문맥도 보이겠죠. 여기 우문맥. 저 오른쪽이니까. 예, 그래서 우엽의 전상구역, 우엽의 전하구역. 여기 IBC 보입니다. 지비도 보이고요. 자, 정상 성인의 간 에코에서 보면, 이건 첫째 시간 말했습니다. 자, 신동부가 가장 밝게 보이고, 이자가 그 다음 색깔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간이 보이고, 지라가 보이고, 신실질이 보인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신동부가 가장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부위, 췌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간들이 보이고, 색깔 순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깥쪽에 지라가 보이고 스플린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콩팥의 실제 실질들이 보이죠? 그래서 밝기 순서 신농부 가장 밝게 보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간보다는 밝게 빛나죠? 이자가 그 다음에 간이 더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지라가 밝게 보이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부위는 신장 있는 실질이 가장 어둡게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염열은 중간 정맥과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맥 관상은 간 좌협의 내측과 외측으로부터 미상협, 즉 꼬리협을 분리시킨다고 했습니다. 1구역. 예, 이런 미상협, 꼬리협을 1구역에 분리시킨다고 했죠. 예, 정맥 관상입니다. 자, 정상 췌장. 예, 정상 이자의 횡단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비정맥이라고 부르죠. 이 부위가 어디냐? 이 부위입니다. 예, 이 부위. 스플린 베인. 이자를 찾는 지표. 예, 이자 찾는데 지라정맥 찾는다. 지라정맥. 예, 올챙이처럼 생겼죠. 이 지라정맥을 찾아야지 이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간 좌협도 보이고 이렇게 이자도 보이고 췌장이죠. 그다음에 IVC, 예, 하대정맥도 보이고 그다음에 에올타 대동맥도 보이고 그다음에 SMV 보이죠? SMV 이쪽에 SMV 상장관막 정맥, 그다음에 SMA 예, 이 가운데죠. SMA 상장관막 동맥. 왜냐면 이거 가깝잖아요, 이렇게. 에어타니까. 정맥은 여기서 가깝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 빠지나가면 뭐 나와요? 하대 정맥. 그다음에 상장관막 정맥. 그다음에 비정맥. 왜? 정맥 순서니까요. 예, 반드시 이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화가 겹치기 때문에 가스도 많이 찹니다. 그래서 반쯤 앉은 자세에서 물을 먹여서 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수토막에 있는 가스를 제거하여 검사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물을 먹여서 가스를 제거한 후 췌장을 검사할 수 있다. 예. 이 부분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대동맥에서 열타죠. 복강 동맥으로 분지되고 여기서 다시 총간 동맥 그리고 비동맥으로 분지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NGO 환각하고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대동맥에서 복강 동맥으로 셀레가티리죠. 이 셀레가티리에서 간 쪽으로 먼저 총간 동맥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비동맥으로 간다는 거죠. 자, 옆에서 봤더니 자, 에어타 있습니다. 자, 상장관막 동맥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하살표가 보이는 셀레가테리 비동맥이죠. 이 부분. 예. 이게 뭔 내용이죠. 자, 때로는 이게 더 길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더 짧게 보일 때도 있고. 자, 순수하셔야 됩니다. 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강동맥이고, 그 아래 부분은 상장관막 동맥이다. 예. 길게 보지 말고 순서대로 오십시오. 그다음에 간경화, 예. 리버 시로시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알코올성 강변이다. 이건 발사하고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간경화는 어떻게 되죠? 간이 점점 굳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간벽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아사이티스, 복수가 차죠 당연히. 그리고 스플린이 커집니다. 어떻게 되죠? 쓸개의 벽이 두꺼워집니다. 다른 말로 비우라죠, 비우. 예. 그래서 지라도 커지고 간 표면은 불규칙해지고 간도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복수 차고 그다음에 쓸개의 벽도 두꺼워지고 예. 그리고 앞에 봤던 방제정맥 예. 이것이 간 경화에 의해서 다시 출생 때 폐쇄됐다가 다시 뚫리는 경우가 있다겠죠. 이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냐, 흉수냐, 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규칙한 간 위에 받았던 경우는 복수의 계지만 허파에 찬 경우는 흉수를 할수 있겠죠. 예. 간혹 그게 국가고시 출제되기 때문에 간 복수와 흉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 같은 경우는 간에 지방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간 자세히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균도 소실되고 에코가 증가된다. 즉, 리버가 밝게 보인다. 왜 지방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밝게 볼 수밖에 없죠. 자,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이게. 예, 보면 이게 콩팥의 모양인데, 콩팥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죠. 예, 만성 신부전증. 예, 크로닉 레날. 그래서 이게 신실질과 신동부의 관계도 불분명한다는 거. 예, 콩팥인지 모르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니버가 있고 콩팥이 있고 그때 이게 뾰족한 아드레날 글랜드가 부위 잘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측 신장에서 신정맥은 하대정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동맥이 대동맥 연결되는 길이보다는 짧다. 자, 이 문제는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자, 내용을 보면 자, 오른쪽에 콩팥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하대정맥 있고 여기에 대동맥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자, 보면, 자, 신정맥은 우측 신장에서입니다, 오른쪽에서. 자, 하대정맥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죠. 하대정맥. 대동맥보다 연결되는 길이보다, 당연히 짧죠, 이 길이가, 이것보다는. 그죠? 이게 1번. 이 길이가 2번일 때. 당연히 1번이 2번은 짧죠. 자, 반대로. 그러면 왼쪽의 신장은 반대죠, 이제. 대동맥에 연결되는 길이보다 하대정맥, IVC에 연결되는 길이가 더 길겠죠, 이번엔 반대로. 예. 그래서 우측은 짧지만 좌측은 더 길다는 거죠. 예. 자, 이거 이해가시죠? 자, 이 정상 신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상선입니다. 예, 갑상선에 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갑상선이, 갑상샘이라고 하죠? 갑상선이 보이고, 여기에 뭐 기관도 보이고, 여기에 식도도 보이고, 식도가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지금. 식도. 그 다음에, 총경동맥, 예, 카로티드 아테리, 이 부분은 여기죠. 예. 그 다음에, 정맥, 대경정맥이죠. 인터널 주글라베인,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동맥은 단단합니다. 눌러도 이 형태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정맥은 누르면 이렇게 납작하게도 되고, 커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예. 이 순서. 실제로 동맥 같은 경우는 양쪽에, 안쪽에 감춰져 있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외우십시오. 그냥 반드시. 국가고시 자주 출제되는 분도입니다. 자, 정상입니다. 정상의 전립선은 원형이나 타원형인데 균일합니다. 어떻게? 저에코로. 예. 지금 보면 이 바자에 또는 넥탈 프로브, 즉 레디알 프로브 사용했죠. 예. 그래서 이 프로브 가까이에 전립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뭐가 보여요? 방광이 보이겠죠. 실제로 콘벡스 프로브를 사용했다면 이 프로브 방향 쪽에 방광이 보이고 프로브에서 먼 쪽에가 이 전립선이 보입니다. 프로스테이트 내에서는 이 프로브 쪽에가 전립선이 보이기 때문에 넥탈 프로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나 타원형인데 균일하게 저에코로 보인다. 이 저에코라 해서 이렇게 방광처럼 까맣게 보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주로 국가 출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외우십시오. 자, 이번엔 여자입니다. 예. 이제 바자회 날. 그죠? 여기. 질. 그 다음에, 보면 약간 양발 형태처럼 보이죠? 예. 자궁 경부. 예. 서비스죠? 그 다음에 자궁 체. 자궁 내막. 그 다음에 풍두수. 자궁 저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광도 보이고, 이렇게 자궁의 형태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예. 형태. 얘는 방광이죠. 얘는 질, 자궁 경부, 그다음에 자궁 체, 자궁 내막 이거 보이시죠? 자궁 내막, 예. 그다음에 자궁 저부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 초음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태령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